그래,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하자. 와이프가 일부러 잠자리 피하는 거 아니야? 여보세요? 여보, 왜 안 와? 나 급하게 보관 프로젝트가 있어서 야근 중이야. 오늘 중요한 날인데. 그럼 몇 시쯤 끝날 것 같은데? 미안, 나 좀 늦을 것 같아서 먼저 자. 안 되는데. 엄마가 밤 9시에서 11시 사이가 좋다고 했단 말이야. 뭐? 진짜 미치겠다. 바쁘니까 끊어! 끊으라고! 보통 우리가 익숙한 화면은 반대인데. 아, 그래요? 드라마에서 보는 그쵸? 화면은 반대죠. 익숙한 건 그렇죠. 여보세요? 표정이 틀린데? 너무 좋아하는데. 그래, 거기서 보자. 느낌이 오는데요. 그쵸. 일단 여기까지. 예, 여기까지 이제 상황을 보셨어요. 우리 홍가수님. 네? 요거를 상황을 봤을 때 노래로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? 노래로요? 바람일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. 그쵸. 그대 이름은 바람, 바람, 바람. 왔다가 안 사라질 수도 있어. 약간. 걱정되는데요. 너무 좋아하세요, 지금. 그쵸? 아니, 그러면 이 상황을 노래로 갈까? 아, 예. 어떻게 보셨어요? 지금 정확하게 저 상황이 환자분하고 진짜 있었던 얘기거든요. 제 환자분 이야기를 듣고 구성하신 줄 알고 저는 몰입해서 보고 있었는데. 아, 진짜요? 아, 정말요? 예, 진짜로 저런 그분은 바람 있어서. 거예요? 아니면? 아, 그분은 바람은 아니셨고요. 아니요, 그 전까지 시어머니와 남편과 갈등 때문에. 네, 아내분의 이 상황이 정말 환자분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 진짜 똑같거든요. 이게 듣다 보면 네. 진짜 있는 옆집 사는 영희네가 그랬대가 사실 제일 재밌거든요. 아니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진짜로 있나요? 그럼요. 스트레스가 엄청 큰 작용을 하고 또 잠자리에서 스트레스가 있으면 잠자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보통은 여자들이 기다리고 네. 왜 안 들어와?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때문에 남자들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. 보통 그렇지 않나요? 그렇죠. 보통 그런데 저 상황에서는 지금 여자분이 피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저는 항상 여성 환자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그 여성의 심리를 볼 때 뭔가 오늘의 그 주제와 뭔가 이렇게 짚이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거든요. 역시. 바람 문제나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. 네. 미리 그렇고. 말씀드리면 좀 재미없으니까 입고 갖고 있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본 것만으로도 유추가 된다면 네. 신기하다, 그죠? 아, 그러면 혹시 난임? 자, 여기까지. 요러면서 이제 흥미가 싹 더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. 아, 과연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계속 보시겠습니다.